TV. 자, 평양전 이제 5경기입니다. 아, 도배충들. 브레스 오브 파이어 때문에. 네, 저 0-7짜리야. 데미지 아예 없는 거. 네. 네. 자, 어떤 맵을 고를지 유미크 선수는 유미크 선수 입장에서 5경기 못 잡으면 그 틈의 경기가 두고두고 기억나요. 자기 이 워크 인생에서 기억날 수 있는 네. 그런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역으로 조주현 선수는 그 틈에를 잡고 만약에 5경기를 잡은 그 틈에가 와, 말도 안 되는 진짜. 기적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네. 틈에서의 경기. 조주현 선수의 본진에 타워를 지어놓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 거기에 타워 하나만 톡하니 박혀 있었어도 참 진짜 끝났죠. 예, 뭐 여러 가지로 예. 틈의 경기는 유미크 선수는 두고두고 기억이 날 만한 경기인데 어쨌든 여기서 5경기를 유미크 선수 잡으면 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 5경기를 그러네. 내주고 예. 나면 그게 두고두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유미크 선수가 진다고 또 패한겨서 우승 못하는 법은 없어요. 그것도 맞는 예. 말이고요. 예. 자, 이제 맵을 선택을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테레나스 샌드 선택할 거냐? 아마조니아를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마조니아가 투위습 견제 이후에 이몰레이션 하면서 3원트로 긁는 플레이에 휴먼이 약간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아마조니아 선택한 게 굉장히 패착이 되는 거고 반면에 테레나스 샌드는 자기가 무난하게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나일도 무난하게 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참 자기가 더 좋은 맵은 테레나스 샌드예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점수로 따지자면 휴먼이 아마조니아는 한 80점 주고 테레나스 샌드 95점 줘요. 네. 근데 반대로 나엘 입장에서는 아마조니아가 한 70점 주지만 테레나스 샌드가 95점 똑같다는 거예요. 점수가. 네. 과연 자기가 더 좋은 전장을 고를 것이냐 아니면 네. 상대가 더 불편한 전장을 고를 것이냐 네,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네. 맵이 결정이 안 된 것 같죠. 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여곡절 끝에 5경기까지 왔고 네. 5경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은 에이전트 아일 휴먼이 약하다는 휴먼이 어려워하는 맵을 제외하고는 네. 트메를 역전승했지만 결국 유미코가 지금 내용적으로는 사실 이겼다는 거죠. 엔션을 빼고는 그러니까 내용은 3-1이에요. 내용은 맞아요. 지금 3-1입니다. 결과가 지금 2-2인 상황이고 5경기. 유명 선수가 진짜 준비를 많이 했고 네. 그거에 대항하는 지금 이제 조지현 선수도 근데 갈수록 1-2경기 때 진짜 너무 좀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3경기까지도. 그렇죠. 너무 얻어맞으면서 이제 4경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좀 유미코 선수에게 받아치고 있는 경기가 좀 횟수가 지금 진행될수록 유미코 선수가 받아치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네. 과연 5경기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지 어떤 전장을 또 선택을 하게 될지 네. 잠시 후에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코 선수가 사실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할 때 이렇게까지 잘할 거다라고 예상한 분들은 워스리 팬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유미코 뭐 잘하긴 하지만 예, 인피나 플라이 뭐. 급에 한 등급 아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조주현 선수조차도 내가 유미코랑 붙은 난 대진이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제 포커 선수가 지금 우에 정말 어렵게 올라와 있죠. 네. 네, 그 포커 선수가 다른 그러니까 휴먼전은 꽤 어려웠지만 유미콘 내가 이기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미콘한테 3-0으로 제대로 얻어맞았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미 이번 대회에서 유미콘은 대중의 어떤 기대 이상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파제에게 3-0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오늘 조주현에게 세트를 두 세트를 내주기 전까지는 전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유미코가 오크 두 번 언데드 한 번 붙어가지고 3-0 이겼는데 그러면 뭐 대진운도 나쁘지 않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오크가 포커스하고 플라이예요. 그게 3-0 3-0이고 언데드도 우파제가
3대 0이고 네. 이렇기 때문에 단순 종적점만 놓고 보기에는 너무 센 선수들과 맞붙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본다면은 유미코 선수의 이번 시즌에서의 또 패양전세의 활약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제 중국 선수긴 하지만 유미코 선수 입장에서도 이런 화려한 어떤 내용을 보여줬다면 기왕이면 승자조에서 이겨야죠 지금. 아 그렇죠. 네, 안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기면 결승이 결정이 되는 데다가 결승전 7전 4선제에 1승을 안고 가는 어드밴티지까지 얻고 가고. 오늘만 보아도 한 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과 여기서 지면 결승을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과는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하늘과 땅 차이고 거기다가 대기하고 있는 선수가 포커스와 인피의 승자예요. 포커스와 인피의 승자와 오늘 진 선수와 마지막 경기를 해서 그렇죠. 결승전 한 장에 남은 티켓을 가리게 되는데 네. 장담 못하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네. 아, 유미코 선수가 지금 화장실 가서 맵 고르고 있다고. 화장실 간 김에 화장실에서 맵도 고르고. 화장실에서 고른다면 아마조니아죠. 네. 왠가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네. 왠지 화장실 하면 아마조니아가 좀 더 테라스텐보다 맞지 않나. 네. 그, 시크릿밸리는 어떤가요? 시크릿밸리? 예. 네. 휴먼이 고를 만한 맵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시크릿밸리도 남아있거든요. 네, 시크릿밸리가 아까 아마존에서 제가 얘기했던 투 위습 견제 이후에 디토 이후에 이몰리션 들어오면서 3헌트로 1군 긁는 플레이 있잖아요. 네. 그게 시크릿밸리는 똑같이 아마존이나처럼 들어오는데 그 헌트가 피 빠진 바로 밑에 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시크릿밸리는 좀 배제할 것 같습니다. 거고, 라스트 리퓨지 네. 괜찮죠. 지금 남아있는 게 아마존이야, 라스트 리퓨지, 테레나 스탠드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아야 벤이 없죠. 태양전설이 네, 네. 아 그러네요. 라스트 리퓨지 가능성도 있네요. 네. 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라스트 리퓨지도 있습니다. 아직 네. 사용되지 않은 맵 중에 아마조니아, 테레나 스탠드, 라스트 리퓨지, 시크릿 밸리 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로스 템플은 없고요.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떤 거를 고를지 어쨌든 선택은 지금 유미코 선수에게 그렇죠. 선택권은 있어서. 네. 근데 이런 맵들이 사실은 좀 뭐 굉장히 독특하거나 이러진 지금 않아요. 그렇죠. 그냥 나일과 휴먼전. 그나마 있어서. 독특하다고 한다면 테라 스탠드. 그러니까 좀 다른 경기 양상이 많이 나오는데. 네. 자, 지금 네. 이 정도 되면 거의 선택장애 아닌가요? 지금 화장실 간 김에 화장실 갔다 오면 얘기하겠죠. 네. 네. 일단은 멘탈도 네. 네, 좀 수술해야 되고 아 골랐네. 네, 라스트 리퓨즈 골랐습니다. 라스트 리퓨즈 골랐네요. 일단은 지금 유미코 선수 입장에서는요. 네. 약간 좀 화장실 갔다 오면서 좀 뜸을 좀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진짜 아까 틈의 얘기를 계속하는 게 네. 트메를 이겼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계속 지금 맴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농구에서도 보면 작전 타임을 항상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네네. 부르잖아요. 예. 지금 엔션에서 한번 제 호되게 얻어맞아가지고 한번 좀 그 페이스를 흔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잠깐 좀 지연을 시킨 것 같습니다. 뭐 엔션에서 네. 흔들린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결국 트메가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엔션이야 내가 질 수도 있는 맵이고 내가 지면은 내가 유리한 전장 골라서 이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서도 아 엔션에서 내가 왜 졌지? 아 맞다 틈에서 졌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예요. 결승전 누가 먼저 네. 가서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여기서 승자조에서 먼저 올라가는 선수에게는 1승의 어드밴티지를 예, 주게 됩니다. 네. 떨리는 순간이죠. 네, 선수들 선수, 입장에서는 네. 예, 떨리는 순간이고 누가 이기든 결국은 틈의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5경기까지 안 갔으면 틈의 얘기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조지현이 이겨도. 유미코가 조지현이 이겨도 정말 틈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계속. 틈에 없었으면. 네. 유미코가 이겨도 틈에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고. 네, 그렇죠. 아. 사실 제가 예전에 대회에서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네. 거냐면 상대 건물이 이제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네. 근데 제 불마도 체력과 만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저는 제 집에 가서
와치타워 사이에서 피 좀 채우다가 피랑 마나 채워서 다시 한번 윈더크로 가서 블레이스톰 돌면 게임이 끝나는 상황인데 제가 그걸 못 기다리고 저도 이제 자원이 없었거든요. 그냥 윈더크 쓰고 왔다 갔다 하다 죽었어요, 불마가. 그래서 졌던 게임이 있었는데 약간 느낌이 오늘 유미코가 아까 진 틈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참 그래서 사실은 네. 이제 워크래프트 3라는 게임이 RTS지만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네. 그래도 좀 고수가 되게 좀 어렵고 그렇죠. 네. 아마 방송 중 대회였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이게 요새 제가 유행시킨 말이기도 하지만 요새 또 허언증이 유행이잖아요. 네. 네, 믿어주세요. 방송 중이었습니다. 대회였어요, 대회. 아, 억울해. 억울하지 마세요. 네. 본인이 만든 자초한 거니까. 네. 네. 고맙다, 빗돌. 빗돌이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은. 뭘요? 그 허언증.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허언증을 많이 뱉은 건 사실인데 그 뭐, 허언증이란 단어를 잘 안 쓰던 시절이었거든요. 뭐 빗돌이 만들어. 아니, 그러니까, 아, 그 있어요,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막 이렇게 에피소드들의 MSG를 치면서 재밌게 풀어나가는 거를 즐겨 했었는데 빗돌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롤러와에서 허언증 시작했네 이걸로 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군이 먼저 MSG 얘기를 얼마나 했는데. 그러니까 허언증이란 단어 그걸 빗돌이 이제 해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아니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요새는. 네. 예능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최근에 저 23층 얘기가 최근에 아파트 예전 어렸을 때 23층을 제가 1분 20초 안에 내려온 적이 있었다. 막 이런 네. 얘기 했었는데 안 믿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니까. 믿을 수가 그러니까 없지. 맨날 얘기하면 23층 얘기하고 있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믿어? 밧줄 타고 내려도 1분 걸리겠다.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5경기입니다. 라스트 리퓨즈로 가겠습니다. 가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승자 결승 마지막 경기 유미코 대 로라이엇. 조지현 대 유지안 카이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오늘 어쨌든 유미코 선수는 준비 정말 단단히 하고 왔고요. 조지현 선수 초반에 유미코 선수의 펀치를 맞고 진짜 휘청휘청 했어요. 네. 아까랑 다르죠? 아까랑 달라요. 위치가. 위습 나온 타이밍. 자, 이거 왔어요. 야, 이거 서로 와, 저 조지현도 지금 위습을 일로 찍었어요. 보자마자 때리고.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 피자트도 묶여가지고 피자트도 다시 끌고 와야 되거든요. 피자트도 다시 몸을 끌어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때리고 워치고 위습도 다 잡아 끌고. 자, 완성만 되면 돼. 완성만. 그렇죠. 자, 한 번 더 때리고 꼬시고 둘을 묶어. 자, 꼬셨어요. 자, 아, 조주연 한 번 더 해야 돼요. 위험하긴 해요. 완성됐어요.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돼. 때리면 바로 트롤들이 돌아보거든요. 자, 다른 걸 때렸어요. 자, 트롤드 멍 때리고 있습니다. 진짜? 예. 지켰어요, 지켰어요. 우와! 지켰어요. 근데 잘 보세요. 슈먼이 손해본 거. 컨트롤 신경 쓴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엘이 손해 많이 본 거예요, 이거. 그렇죠. 생각보다. 예. 그래도 지켰다는 거에 의미를 둡니다. 터질 뻔했어요. 예. 한마디로 해서 터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워가 터진다고 게임이 터지는 거 아닌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밀리샤 사냥이 사기다. 워 사냥이 사기다. 그 사기를 이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휴먼 1렙 멀티인가요? 와, 이거 이렇게 해놓고 와, 그냥 용병 캠프, 용병 캠프. 와, 더, 더 센 거. 네, 여기 근데 생각보다 용병 캠프가 잡기 어려워요. 유닛 구성이 슬로건은 하나 있고 트래퍼 두 마리에 하이프리스트 있고 골렘까지 있거든요. 네, 용병 다 사서 잡습니다. 네. 용병 다 사잡아요. 네. 저 뒤에 있는 애도 용병인 척하지만 저건 몹이에요. 아이템 도비 마스크, 도비 마스크 대박. 난리 나거든요. 네. 이거.
이거 소비마스크 난리 납니다. 자, 우선 나이테프는 두 번째 워까지 준비를 해놓고. 이거 폐왕전설에서 네. 아크메이지 소비마스크 때문에 게임 터진 거 기억나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조준호 선수도, 그러니까 1렙 멀티가 아니었기 때문에 멀티한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맵은 에콰일의 변형 맵이다 보니까 몹이 약해요. 그냥 잡으면 됩니다. 그냥 저기 헬스맨이 저런 것도 체력 50이에요. 체력 50. 힘책은 체력 25 올려주고 리젠은 아주 쥐꼬리만큼 올려주는데 헬스맨은 체력 50 올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헬스맨이 더 좋죠. 자, 일단 아이템은 매우 만족스러운, 휴먼 입장에서는 네. 매우 만족스러운 아이템이 나왔어요. 그렇죠. 거기다 두 번째 워까지 확인했고요. 이제 아크메이지도 2렙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3렙이 되고 4렙이 되고 아크메이지의 레벨이 소비마스크 때문에 훨씬 더 무서워졌어요. 브릴리오소라랑 완전히 뭐 사기급으로 만화 리젠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유미코가 한 템포 쉬어서 오거 워리어까지 잡고 멀티 가는 판단 예술이에요, 예술. 그러니까 멀티라는 건 빨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엇박자로 잡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조지현에게 약간 의미 없는 30초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네, 그 사이에 뭐 상정 오사냥 하고 온 것도 아니고 조지현 본진한 헌터 솔라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홀업 안 하고? 네, 홀업했네요. 다행히. 아, 너무 무난한데요. 저거 어? 좀 스트레스고요. 일꾼 리빌. 와, 리 보내놨어. 일꾼을 보내놨어 미리. 그걸 타야죠 이거. 한 번 더 뿌리게 하려고. 랩업하고 브링크 대박. 워사는 하고 있었다. 상정. 와, 이거 말이 돼? 이게 사람이야? 무적 포션이에요. 무적 포션이에요 아이템. 와, 사람이야 이게? 어, 터져요? 괜찮아요, 터져도. 근데 안 터져요. 네, 근데 안 터져요. 와, 대박. 조주연 대박. 경험책 나무 3렙이에요. 경험책 나무 3렙이에요. 자, 근데 자.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자. 아, 미쳐버리지. 경험책 나왔어요. 휴먼 터져. 휴먼이 망했어. 휴먼이. 자. 위기입니다. 네, 아직 3렙이 안 됐어요. 워든이. 위기예요. 지금 이러시 엄청. 뭐가 파괴됐기 때문에 저기 아까 얘기했던 소비 마스크가 예. 탄력 받거든요 지금. 자, 서프리스트 잡힌다고 해도 3렙 안돼요. 3렙 안됩니다. 와, 디나이. 와, 대박. 그 와중에 디나이 했어요. 리빌코 지금 아크메지 더스 사왔나요? 없지만 리빌 있죠. 없지만 리빌 있죠. 우와, 유미코 그냥 왔어요. 유미코가 멀티 타워도 안, 완성 안 됐는데 그냥 자리에 뜬 이유는 워든이 아까 MC 오다 했을 때 레벨업 했기 때문이에요. 상점을 잡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좋은 선수, 머리가 좋은 선수. 자, 대위기입니다. 대위기입니다. 조주현 이걸 막아낼 수 있을지, 막아낸다 하더라도 지금 피해가. 거기다가 조주현 또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세컨을 뽑을 수 밖에 없게 됐어요. 이건 원래 워든 단독으로 5렙을 찍어야 되는데 문을 파게 되면 안 되는데요. 아, 크메이지 만화가 계속 차요. 소비 마스크의 힘이거든요. 판단의 무릎 마스터 뽑았어요. 아, 저 의무로 뽑은 거예요. 문을 두 개 파괴하고 아, 크메이지 4렙 직전입니다. 이득 톡톡히 보고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어디 상점은 있나요? 디토 트리. 야, 이 와중에 트리 지어요. 대단하다. 아, 조주현도 이거 포탈 태우겠다는 네, 건가요? 쉐스! 워드샷상! 무적 믿고 간 건데 약간 느낌이 쉐스를 포탈을 흡수를 하겠지 안 하겠지에 포커스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거를 잠깐 놓친 것 같아요. 근데 아, 저게 2레벨이라 거기에다가 트리를 던진 상황이라 상점이라도 완성돼 있으면 어떻게 밀어내는데 지금. 와, 유미코의 판단. 1레버들은 MC고 있을 때 1레버들이 랩업해서 브링크로 도망갔잖아요. 네. 그 순간 상점 사냥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아케인타워가 완성은커녕 짓지도 않았는데 바로 자리 떴던 판단. 브레스 오브 파이어. 알타가 깨집니다. 알타가 깨져요. 네, 못 찍혀요. 못 찍힙니다. 오늘 틈의 경기는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건가요? 알타 파괴. 와, 품매 팬더 MC고. 자, 팬더 비비기. 아, 소비 마스크의 위력. 팬더랜 브루마스터가 비비고 톡. 아, 비비고 톡 GG! 치지.
와. 와. 유미코 대단합니다. 가장 유미코가 잘했던 건 상대방의 워사냥을 처음에 원밀리샷 견제로 빠르게 지연시키고 용병 캠프를 잡은 다음에 네. 보통은 근데 앞마당으로 가잖아요. 근데 상대가 아까 앞마당에서 원이 아처가 보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 너 거기서 멍 때리고 있어라. 나는 집 앞에 오거 워리어 적이나 잡으면서 일꾼과 품멸 개체수를 불린 다음에 멀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멀티에 가서 1레 워드는 MC고 한 것도 대단하지만 랩업 하는 거 보자마자 3점으로 달렸던 판단. 야 진짜 유미코 선수 이번 태양전설에서 뭐 확실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예, 컨트롤 아... 판단력 네. 뭐 철저한 준비 전략을 준비하는 모습 그렇죠. 여러가지 모습이 진짜 S급 인피 그 다음에 TH000에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그런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결승에 가장 먼저 유미코 선수가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런 어떤 준비 기간이 주어진 리그에서 얼마나 연습이 중요한지가 또 보여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결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5경기까지 갔어요. 와 스코어가 네. 빨간색 파란색이 승패승으로 유미코가 네. 가져갔습니다. 저 중간에 세트 2라고 써있는 데를 매직아이 눈으로 보면 네.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섞여가지고 야 진짜 대단하네요. 뭐 재밌는 경기도 많이 나왔고 유미코 선수가 최종 결승전에 가장 먼저 진출하게 됩니다. 네. 자 다음 경기는 저희가 네. 아직 임피 선수가 스케줄을 저에게 확정지 지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일단 저희가 화요일에 임피대 포커스의 경기를 일단은 예정하고는 있는데 네. 네, 확인이 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건 화요일 저녁 8시에 임피대 포커스의 경기 네. 왜냐하면 먼저? 그 최종 지출전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쨌든 유명 선수 너무 잘했고요. 네, 로라이어 선수는 지금 약간 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쉽게 생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쉽게 준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라이어 조준 선수가 아직 탈락한 거는 아니고 네. 포커스 대 임피의 승자와 다시 한번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을 놓고 맞붙게 됩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경기는 확정이 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먼저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 박성준, 진행에는 정진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